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2월 7일자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보겠습니다. 암상인은 다음 리셋 날인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1시에 퇴근합니다. 이번 주에는 서광의 시즌 업데이트로 인해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것입니다. 금일 암상인의 위치는 타이탄의 시추 설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상인의 경위는 구매할 여유가 된다면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판매 품목으로는 검은 발톱입니다. 경이 검으로 일단 멋있습니다. 그리고 투사체를 날리는 공격이 가능한 검입니다. 예능으로 많이 쓰이긴 하나 안 좋은 무기는 아닙니다. 멋있게 검을 들고 다니고 싶다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어구는 수집품에서 얻는 것과 같은 능력치와 속성입니다. 없으신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빛의 장화입니다. 재장전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며 광화 균열에서는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너프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사용되며 재장전을 빨라지게 하는 효과는 전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없으면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벌레 허물 왕관. 회피 시 생명력 및 보호막이 소량 회복되는 투구입니다. PVP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번 시즌엔 시즌 유물과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PVP를 즐겨 하시는 헌터이시면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은 요새, 칼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타이탄 경이 방어구로 방어를 할 때 탄이 줄어들지 않으며 저스트 가드를 했을 경우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검은 발톱과 일부러 세트로 나온 듯합니다. 자주 쓰이진 않지만 재미있는 방어구입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